네. 자, 요즘 날이 좀 풀리나 싶었는데 다시 추워졌죠. 네. 이럴 땐 뭐다? 이한치안. 추위를 추위로 다스리는 현장을 준비해봤습니다. 그냥 추운데요? 시작부터 냉기가 아주 뿜어져 나오는 네. 게 시원하죠. 얼음이잖아요, 저기다. 네, 맞아요. 문 잘못 열어서 엉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네, 스웨덴 북부의 겨울 명소인 얼음 호텔인데요. 호텔. 로비, 객실, 복도, 식당, 바 어디에나 이 얼음 조각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에 완성한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1989년부터 지금까지 겨울마다 절찬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. 요즘은 세계 각지에 이런 얼음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그 시초가 바로 이 장소라고 합니다. 인근 강에서 얻은 막대한 양의 얼음과 눈으로 해마다 규모와 정교함을 더해가고 있어요. 그래도 잠은 좀 따뜻하게 잘 수 있겠죠? 추울 것 같긴 한데 네. 침대 아니에요? 네. 내부 장식의 가구까지 지금 다 얼음이라서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다행히 자는 곳 그리고 씻는 곳은 예외예요. 침대에 또 순록 가죽으로 만든 두터운 담요도 깔아주고요. 어때? 기회가 된다면 좀 가보고 싶으세요? 당연히 가죠. 일단 두터운 담요도 준다니까. 저는 추위에 약해갖고 저런 거 진짜 너무 싫습니다. 그래요? 저는 가보곤 싶은데 숙박비가 꽤 나가더라고요. 비싸요? 하루에 우리 돈으로 한 7, 80만 원에서 그럼 그냥 안 가겠습니다. 그래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. 세계에 안락하고 편안한 호텔들이 참 많지만 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엔 이 얼음 호텔만큼 좋은 곳도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네.